자, 문어초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문어, 미역, 레몬, 오이, 소금, 식초, 다시마, 진간장, 백설탕, 가다랑 어포입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오이를 용도에 맞게 손질하여 소금에 절여 사용한다. 자, 오늘은 오이를 해삼초회처럼요, 어슷 썰어서 자바라 모양으로 썰겠습니다. 자, 다음에 양념초 간장과 레몬을 준비해라 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가다로운 국물 내서요, 여기에 간장, 식초, 설탕 넣어 양념초 간장 만들고 레몬은 슬라이스해서 넣겠습니다. 접시에 재료를 담고 양념초 간장을 끼얹어 완성시켜낸다. 네, 양념초 간장 만드는 것을 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문어초에는 불 사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불 위주로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다로운 국물 올리겠습니다. 다시마 먼저 넣어주셔야죠. 다시마 넣어주시고요. 필요한 물은 약 3큰술 정도입니다. 그럼 여유있게 한 반컵 넣으면 되겠네요. 약한 불로 은근하게 우리고요. 물이 끓으면 다시마 건지고 가스오븐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역, 겉미역으로 나오거든요. 미역은 물에 불려줍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미역을 데치고요. 그리고 문어 삶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이 그동안 손질하겠습니다. 자, 오이는 가시가 있다면 가시 부분 좀 제거해 주시고, 다음에 칼집을 넣겠습니다. 반 깊이 정도, 반 깊이 이상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오이가 잘라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깊이로 칼집을 넣었나 중간에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보통 생각보다 깊이 안 넣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넣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넣어야지 생각하시면서 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한쪽 다 넣고 나니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은 끄고 다시마 건지겠습니다. 여기에 가다랑 어포 넣어서 한 5분 10분 우리고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 제가 어슷하게 칼집을 넣었고요. 뒤집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칼집이 만나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면서 두 개가 만났나 정말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약간 교차되었습니다. 반대편도요. 그러면은 제가 넣었던 깊이로 계속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칼집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오이가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나중에 소금에 절이면 더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바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소금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요. 사이사이에 소금이 들어가게 하고요. 물을 조금 넣어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절여주세요. 자, 가다로운 국물 건지겠습니다. 자, 가다로운 국물 넣고요. 여기에 양념초 간장을 만드는데 끓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해 놓을게요. 자, 가다로운 국물 3개에 설탕 반큰술, 그 다음에 식초, 그리고 간장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끓여주세요. 자, 끓인 동안 레몬 슬라이스 해놓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념초 간장을 끓여서 식혀주도록 합니다. 바로 냄비에 물 끓여서 미역 데쳐주세요. 문어초에는 재료 손질보다 불 사용이 정말 많은 메뉴입니다. 시험 보실 때 다른 메뉴가 나오면요,
미역 데치고 문어 삶고 양념 초간장 끓이는 동안 다른 재료 선양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역이 덜 불려졌다면요, 문어를 먼저 삶으셔도 됩니다. 식은 후에 포를 떠야지 훨씬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오니까 먼저 문어를 삶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미역을 데쳐보겠습니다. 뭐든지 데칠 때는요, 지급재료에만 있다면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지급재료 없다면 소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끓는 물에 미역 넣겠습니다. 불린 미역이에요. 시험장에서 직접 불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린내 날아가게 해주는 거고요. 색깔이 투명하게 녹색으로 변하면 바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초회니까 차갑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미역은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역을 찬물에 담가 놓는 동안에요, 물을 다시 하나 또 올렸습니다. 문어 삶으려고요. 자, 미역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자, 물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자, 줄기 부분 있으면 줄기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요. 넓은 미역을 바닥에 놓고 모양을 만드시는 것이 훨씬 이쁩니다. 자, 가장 넓은 미역 바닥에 깔아 놓고요. 그 위에 작은 것을 올려주세요. 옆으로 길게 하는 것보다요, 약간 통통하게 나오는 게 덜 풀어져요. 그래서 위로 좀 쌓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보통 4, 5cm 정도로 자르니까 10cm 정도 나오게 하시면 되겠네요. 대수는 없는데 보통 두 개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밥 말듯이 배추 말이하듯이 돌돌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물기를 좀 빼주세요. 그 다음 미역은 가장자리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잘라두었습니다. 자, 이제 문어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문어 삶으실 때는요, 보통 식초,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 다음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소금, 색깔도 선명하고 영양소 파괴도 덜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레시피마다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간장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지급재료에 간장 있으면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간장 넣으시면 맛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풍미도 좋아지니까 간장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석문어가 나오는데요, 자석문어도 한번 더 삶아주세요. 만져봤을 때 현재는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익히고 나면 속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야 이따 문어 물결무늬도 잘 나오니까요, 단단해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문어가 잠기는 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서 문어가 어떻게 변했나 확인을 좀 해주세요. 문어가 윗부분 통통한 부분을 받으셨으면 1분 넘게 삶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끝에를 받으셨으면 뭐 30초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재료를 보고 삶는 시간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문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재료 담아보겠습니다. 오이는 한번 헹굴게요. 자, 오이는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오이는 넉넉한 소금이라면 10분 정도 절이시면 됩니다. 오이도 미역만하게 아니면 조금 더 작게 썰어주세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시거나
살짝만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저는 문어를 다 삶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문어 가장자리에 빨판 옆에요. 칼집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요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넣을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럼 미끄러우니까 손에 소금을 좀 잡아주시고요. 소금으로 이 껍질을 다 제거해주세요. 빨판 쪽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문어는 식은 후에 더 잘 잘라지니까 시험에서는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럼 문어 식는 동안 다른 과제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번 포를 떠보겠습니다. 문어의 사이즈는 4에서 5cm죠. 4에서 5cm 정도 길이 생각해 주시고 칼을 눕혀서요. 포를 떠주시는데 포뜰 부분을 손으로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오늘은 물결 무늬로 뜨겠습니다. 그리고 빨판 부분이 각 문어마다 보이도록 옆에 배치를 하고 뜰게요. 자, 앞으로 당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밀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당겼다, 한번 밀었다 하면 이제 칼을 세워서 일자로 그어주시고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단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칼에 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 계단 모양이 생기면 문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약간 S자 모양으로 칼을 굴린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빨리 안 하셔도 되니까요. 뜰 부분 잡아주시고 앞으로 당겼다가 밀면서 그어주고 당겼다가 밀면서 그어주고 그래서 받은 문어는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 초간장 식혀두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두었습니다. 문어와 오이와 미역에 골고루 뿌려 담습니다. 문어초에 완성되었습니다.